요 미나상 고니치와. 자, 오늘 내가 할 얘기는 그거야. 내가 가끔 이렇게 한국에 갔다가 들어올 때 보면은 여자애들이 유학생인가 봐. 유학을 가나 봐 이제. 근데 무슨 가방을 갖다가 한 3개? 4개? 그렇게 막 싸가지고 오더라고. 그 뭐냐, 이민 가방 같은 거 알아? 이렇게 3단 이렇게 천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거, 그걸 한 3개씩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. 그 안엔 도대체 뭐가 들었냐? 뭘 그렇게 싸들고 올게 있냐?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. 그 안에 뭐 어디 뭐 남자친구랑 그냥 놓고 오는 거야? 남자친구 여기 뭐 데리고 들어오려고?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.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, 그 안에 무슨 뭐 드라이기나 뭐 고데기 이런 거 가지고 뭐 한국에서 사가지고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차피 쓰지를 못해. 일본에는 110불도거든? 쓸 수가 있긴 있어. 여기다가 이제 그 돼지코라고 있거든? 검은색? 그걸 이렇게 끼우면은 220불짜리를 쓸 수도 있긴 한데, 혹시나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면 괜찮은데, 일본에 유학을 온다고 새롭게 사서 오는 거라면은 그냥 여기 와서 사.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. 차라리 그게 나아. 왜냐면은 그게 어차피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기도 하고, 어차피 220볼트짜리를 110볼트로 이제 억지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기 와서 사는 게 훨씬 더 낫고, 어차피 너희들 들어올 때 짐 될 거 아니야. 짐이 많을 거 아니야. 뭐 하러 가방을 3개, 4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공항에서 집까지 들고 가야 되지, 집에 가서 또 이것도 풀어야 되지. 그거보다 어차피 또 공항에서 추가 요금도 내야 되거든, 화물이 넘어가면. 그 돈으로 그냥 사. 혹시나 부모님께서 우리 애 이제 일본 가니까 너 옷이라도 이렇게 이것도 가지고 가, 저것도 가지고 가 막 이렇게 막 많이 싸주실 거야. 그냥 어머니한테, 아버님한테, 엄마, 아빠 그냥 돈으로 주세요. 그래. 여행은 뭐야? 유학은 뭐야? 몸은 가볍게, 지갑은 빵빵하게. 그거야. 그거야. 그렇게 해야 돼. 그러니까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든지, 혹시 여자애들 그 안에 옷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건가? 다 옷인가? 혹시나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뭐 여자니까 일을 해. 뭐 짐이 많은 거? 이해를 해. 근데 많아도 너무 많잖아. 어디 뭐 이민 가니? 무슨, 와, 나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용기도 대단하다. 공항에서 집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데. 혹시나 그 안에 오시면은 딱 어느 정도 쓸 옷만 가지고 와. 뭐 해봤자 뭐 캐리어 하나? 두 개? 그 정도겠지? 여자애들이 일본에 오잖아? 화장부터 그리고 옷 스타일까지 다 바뀌더라고, 대부분 사람들이.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사가지고 온 옷들은 이제 또 안 입게 되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 와서 사. 그게 싸. 그게 더 이쁘고 너희들 마음에 더 들 것도 같고. 괜히 한국에서 많이 사가지고 왔는데 유학생을 한 6개월, 3개월 그 정도 하다가 다 버리고 이제 일본에 새로 사는 것보다 그냥 여기 와서 사. 그게 나아. 알았지? 그게 나. 그렇게. 원래는 밖에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찍는 영상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일 때문에 조금 바빠서 그게 잘 안 되네. 아마 한동안은 아마 계속 이렇게 집에서 찍는 영상이 될 거야. 그리고 이제 유학 오는 애들, 일본 유학 준비하는 애들을 위한 영상 조금 올리다가,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는 한 번씩 이제 여행 가는 영상, 여기저기 드라이브 가는 영상,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. 아무튼 많이 봐주고 구독, 추천 많이 해줘. 11명밖에 없어 지금 구독자가. 뭐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부탁할게. 돼지코야, 돼지코. 그리고 여행 올 때는 몸은 가볍게, 지갑은 빵빵하게. 파이팅!